이혼, 예전엔 밝히기 싫은 당사자의 비밀이었고, 요즘은 별 대수롭지 않은 이슈가 되었어요. 부모의 다툼을 보며 불안을 느끼는 자녀들, 사회의 문제로 나타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었죠. 저는 정부가 이혼 방지 캠페인이나 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적 결혼관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므로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그래서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고 봅니다. 부부 간에 많은 갈등이 가정의 문제로 대두되어 밖으로는 안 그런 척,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죠. 저도 42년 결혼 생활 속에 부부 갈등으로 이혼도 생각해 봤죠.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갈등을 겪는 것 당연하죠.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행복한 가정은 둘이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혼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의 영상을 마음 문을 열고 봐주시기 부탁하며, 특히 젊은 부부들에게 나누어 보면 좋을 듯 하네요. 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이 되고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혼 방지 방법 몇 가지 추려 보았습니다. 결혼 즉시 이혼을 금고에 넣어 잠그고 극히는 버리세요. 이혼은 둘 사이에 절대 없기 굳게 굳게 약속을 하세요. 아무리 극한 상황으로 싸움을 해도 이혼은 생각도 말고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해결책을 먼저 생각하세요. 긍정의 마음은 좋은 결과를 내고 부정한 생각은 부정한 결과를 초래한답니다. 말을 조심하세요. 이혼의 많은 비중이 말로 인한 상처가 쌓여 불행을 초래합니다. 이혼 카운슬러가 경험으로 본 이혼은 아주 작은 일도 시작이래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써 있듯이 격한 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하자. 그래, 이혼하자고 하면 당신의 말대로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화는 눈과 눈을 마주치며 말하고 당신이 연애할 때처럼 사랑으로 하며 듣기를 많이 하고 불만을 말하되 비난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강아지 싫어하는 아내가 뒤뜰에서 개똥을 밟았을 때, 난 개똥 정말 싫은데, 로 끝나세요. 강아지 좋아하는 남편은 이미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나라는 말로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당신은 돈을 너무 낭비해, 보다는 난 미래를 위해 돈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평가나 비평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당신은 생전 아기를 돌보지 않아. 보다는, 나 혼자만 아기를 쫓아다니네. 당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전하세요.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당신은 부엌을 어지럽히기만 해. 보다, 난 당신이 부엌을 깨끗이 해주면 정말 고마울 텐데. 서로가 피곤할 땐 싸우지 않기로 약속하세요. 남편을 존경해 주고 높여 주세요. 그래, 사회 나가서 남편이 든든하게 또한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습니다. 아내들에게는 칭찬을 많이 하세요. 조그만 일이라도 저녁에 밥을 먹었다면 잘 먹었어, 고마워, 이런 식으로 에베소서 5장 33절에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감정을 쌓아두지 마세요. 작은 불꽃이 산을 태우지요. 화해를 시도하는 것과 화해를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꼭 배워야 합니다. 여기에서 시간과 장소를 신중히 결정하고, 잠자리에서는 절대 시비가 되는 말을 삼가며,
하나님이 부부에게만 주신 특권만 누리십시오. 부부가 싸워도 분방하지 말 것. 이것은 절제하지 못해 사탄의 시험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하여 합의상 분방하라. 가족 전문인 닥터 로비 씨는 그의 책에서 자아나 가족보다 부부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시간을 정하여 자주 부부 데이트를 권장합니다. 싸우더라도 상대를 멸시하거나 진실을 감추지 마세요. 오래가지 말고 싸움의 원인을 해결하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바람을 피웠다고 상대를 닥달하지 마세요. 바람은 지나갑니다. 바람은 멈춰 있을 수가 없죠. 자녀들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 용서하며 더 잘해주세요. 이혼보다는 치료가 빠르고 인생의 어려운 관문이라 생각하십시오. 한 사람이 이혼을 결정했다 해도 희망을 갖고 차분하게 정신을 가다듬어 최선을 다해 설득하세요. 사랑엔 부드러운 말은 상대의 마음을 또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특히 자녀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죠. 이혼이 따르는 문제점을 심각히 생각하며 꼭 카운셀러를 만나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세요. 두 사람이 꼭 같이 카운셀링을 받아야 하며 서로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고치도록 노력해서요. 인생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자신의 지혜로 하지 마세요. 상대의 아픔이나 불만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이혼을 강하게 먹었다면 잠깐 서둘지 마세요. 반드시 카운슬링 받기를 추천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투자보다 많은 이익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카운슬링을 받아 행복한 가정이 회복된 유명한 목사, 지인들을 저는 알고 있죠. 어떻게 해야 할지 갈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든지 들어주십니다. 불교인, 무슬람, 힌두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신다고 합니다. 당신의 문제를 주님은 알고 계시죠. 당신이 물어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 만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위의 글이 조금이라도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